엄마, 이 많은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요? 기다리던 엄마의 새 자동차가 도착했어요. 밝음이와 맑음이는 멋진 새 자동차를 보고 신이 났어요. 엄마, 새 차 예뻐요. 와. 자동차를 보던 맑음이는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어? 엄마, 번호판 색깔이 왜 하늘색이에요? 전에는 하얀색이었는데. 전기 자동차는 하늘색 번호판으로 표시한단다. 난 무지개색이 좋은데. 전기 자동차? 그럼 충전 건전지를 넣으면 달리는 내 자동차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 맑음아. 전기 자동차는 우리 집에 있는 TV, 냉장고, 세탁기처럼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여 움직인단다. 전기 에너지? 그럼 전기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에너지를 사용했나요? 초콜릿? 공룡? 방구? 옛날에는 광부들이 탄광에서 캐낸 석탄을 중요한 에너지로 사용했었지. 그러다가 먼 외국의 깊은 땅에서 캐오다가 큰 배에 실어 우리나라에 가져오는 석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단다. 그런데 석탄과 석유는 고마운 자원이지만 내연과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와서 우리가 사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큰 문제가 있어. 잠깐!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많은 전기를 어떻게 다 만들어요? 나 알아! 에너지, 바람 에너지, 물 에너지로도 전기를 만들고 있잖아. 그런데 바람이 안 불면? 흐린 날은? 비가 안 오면 어떡해? 얘들아, 아직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기에는 충분하지 않단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 전기를 사오면 되잖아. 내 미미 인형도 막내 이모가 외국에서 보내준 거야. 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전기선을 연결하기가 어렵고 이웃나라들도 우리에게 나누어줄 만큼 전기가 충분하지 않단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요? 걱정 마, 얘들아. 자원이 부족한 나라지만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원자력 에너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전기를 안전하게 만들고 있단다. 다행이다. 그런데 그 많은 전기를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지. 질문 하나.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질문 2. 석탄과 석유 에너지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질문 3. 우리가 사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게 좋을까요? 질문 4.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전자제품은 무엇인가요?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해보아요. 엄마, 이 많은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요?